처음으로 밤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. 교통사고가 났어요. 근데 미국 친구입니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일단 그냥 경찰 안 부르고 넘어가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어요. 막 좀 해달라고 그렇게. 뭐 아버지 때문에 뭐 혼난다, 막 난리가 나서 바쁘다 막 그랬는데, 일단 저희는 렌터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빨리 경찰이 와야 되고, 경찰이 와서 리프트를 받아야지만이 닛산에서 그걸 이제 처리를 해주는가 봐요. 안 그러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일단 한국 쪽으로 톡을 일단 하고 있는 중이고, 아무튼 뭐야 그거 고객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. 톡으로 아무튼 계속 지금 부인이 이야기를 해보고, 지금 현지 친구는 지금 경찰이랑 통화를 해서 일로 올 수 있게끔. 아무튼 일단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, 이 차가 저희 차를 그냥 뒤에서 받아버렸어요. 지금 일단 빼놓은 상태예요. 근데 크게 막 망가지진 않았어요. 특히 저희 차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멀쩡하죠. 근데 저희보다 이 차가 좀 문제예요. 아, 이 차가 많이 고장났어. 일단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찍을 수 있으면 찍고, 못 찍으면은 아무튼 과정까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영상으로 남겨서 유튜브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경찰이 오셨습니다. 아, 일을 처리하러 왔습니다. 지금 경찰이 명함을 줬어요. 그리고 이제 사건 번호랑 이렇게 준 걸로 여기다 제출을 하라고 하고, 이제 제출을 하고 리포트를 바로 받으면 좋은데, 리포터가 한 열흘 걸리나 봐요. 그래서 열흘 있다가 이메일로 저희한테 보내준다고 합니다. 저희 부인이 이제 뭐 서류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. 뭐 어떻게 사고 났는지 뭐 이런 거 쓰고 있고. 그래서 그거 쓰고 가면은 될 것 같아요. 완전 자차거든요. 그래서 근데 이제 행정비용이라고 35달러를 내라고 해요. 그냥 뭐 그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있죠. 경찰서 가서 리포트 받아오고 뭐 이런 비용인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렇게 해서 괌에서 사고 난 사건을 영상으로 찍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됐네요.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닛산 서비스 센터예요. 뭐 이렇게. 아무튼 재밌는 경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안 보이냐? 구독 남겨주시고, 구독을 남겨달래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